바삭바삭 여름철 먹으면 정말 맛있는 감자전. 오늘은 감자만 넣기보단 한 가지 재료를 더 추가해 맛도 좋고 색도 예쁜 감자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간 크기 감자 3개를 손질하세요. 싹이 있는 감자는 제거 후 껍질을 모두 제거하세요. 물에 10분 정도 담궈 전분기를 제거해 놓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감자만 넣고 만들면 갈변이 되어 색이 곱지 않지만 양파를 함께 넣어주면 갈변이 되지 않아 더욱 먹음직스러워요. 중간중간 향긋한 양파향이 감자전을 더욱 맛있게 해준답니다. 감자도 강판에 함께 갈아 놓으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강판에 직접 갈아야 쫀득한 식감과 맛이 더욱 좋아요. 갈아 놓은 것과 소금 반 스푼, 200ml 기준 전분 반 컵을 넣으세요. 반죽을 잘 섞어주세요. 소금간은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 약하게 한 후 나중에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 더욱 맛있답니다. 두툼한 후라이팬 중불에서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세요. 후라이팬이 달궈졌을 때 한 국자를 넣고 잘 펼쳐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도톰해야 겉은 바삭하면서 속이 쫀득해서 더욱 맛이 있었답니다. 식용유를 감자전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가장자리가 노릇해졌을 때 감자전을 뒤집어주세요. 너무 빠르게 뒤집을 경우 감자전이 찢어질 수 있답니다. 바삭바삭 속은 쫀득하니 맛있고 향긋한 양파향이 더해 더욱 입맛을 돋워준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식사하세요.